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4.19 60주년이네요, 벌써. 어쨌든 이 한국이 더욱더 민주주의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들에 감사하고 계속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 13절 오늘 주일 잘 보내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지요. 예. 자, 차례대로 뒤에서부터 오늘 할까요? 예,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바 그리고 예, 그리고 요멜, 그가 말했다. 바비 연계형이죠. 힐키야후, 이 사람 이름이죠. 예, 힐키야후. 헬렉이라는, 여기서 나눠진 것 같죠. 여러분, 히브리어 딱 보면 힐키야후는 헬렉은 뭐 보통 산업이다, 유산이다. 야후,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다. 뭐이 정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딱 보면 히브리어는 뜻이 다 있으니까, 예, 뜻이 다 이제 단어를 통해서 보이죠. 힐기야후. 힐기야후는 이제 하코엔 하가돌이에요. 하코엔 하가돌은 뭡니까? 코엔은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이라고 제가 안 하기로 했죠. 제사장 하니까 제사만 드리는 사람 제사장인데, 사실은 뭐 성직자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코엔으로 하든지 성직자. 예, 오늘은 성직자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사는 그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니까, 죽은 사람한테, 그냥 프리스트. 영어로 그냥 프리스트 하든지, 그 다음에 뭐 하코엔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성직자 프리스트는 보통 사제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대사제 또는 사제보다는 성직자 알 샤페 어그 힐기야가 예, 그죠? 알 샤파나 소페르. 예, 소페르는 여러분들 서기관이죠. 기록하는 사람 그죠? 샤판은 샤판에게 갔다. 그리고 엘은 일부러 제가 체크 안 했어요. 그리고 세페르 하토라. 이거는 이제 참 재밌는 거는요. 이 마차티가 1인칭 완료형이잖아요. 마차 발견하다 그죠? 그리고 베트 아도나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그죠? 베트 하면 집인데 뭐 성전도 돼요. 너무 그냥 여자적으로 집만 고수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처음 배울 때 저도 뭐 베트 하면 집이니까 뭐 헤칼은 성전이고 꼭 구분해야 된다. 그런데 베트 아도나이는 뭐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죠. 이런 식으로 좀 이해력이 좀 높아지면 좋겠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했다 뭐를 목적어가 보통 에트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강조를 엄청나게 한걸알수 있어요. 앞으로 나와버렸죠. 이런 순서에 따라서 좀 강조가 됐다.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페르 하토라.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시간 되면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봐, 이텐, 예, 주었다. 힐키야후가, 예, 주어죠, 그죠? 힐키야가, 그것을 주었다. 3인칭 남성단수 미알려, 바브 연계형. 핫세페르, 그 책이죠, 그죠? 누구에게 줬어요? 서기관에게, 엘. 서기관은 이제, 샤파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읽고, 그죠? 여기 보면, 바, 이크레후, 예, 가라. 소리 내서 읽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요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오늘 중요한 사항이 막 나오네요. 생각보다 오늘 본문이 중요하네요. 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세페르 하토라 예, 율법책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도 중요하고 뜻도 중요하고 그리고 카라라는 게 중요해요. 카라는 왜 중요하냐면 예, 율법책을 이 낭독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아나기로스코가 아마 낭독하다 헬라어로 그런 것 같아 기억에. 그런데 어쨌든 이 낭독하다는 건 소리내서 읽는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었다. 우리 성경책을 소리 내서 읽고 적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 야보, 사판이 하소페르죠. 예, 서기관은 책 읽고 쓰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누구한테? 엘, 하멜렉, 그죠? 하멜렉은 누구겠어요?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후죠. 그리고, 그러자, 그리고 왕에게 이제, 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왕에게 돌아갔다. 왕에게 돌아갔다. 에트 한멜레. 다바로 돌아가서, 가서 이제 말했다는 거죠. 바요메르 말하기를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히테쿠. 요 단어가 이제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타크죠. 그죠? 나타크. 그래서, 나타크는 쏟아놓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히테쿠, 쏟아놓으십시오. 아보데카,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예, 주의 종이, 쏟았습니다. 뭐를, 은을요. 은, 하케셉. 헌금 같은 은을 쏟았죠.
하님사 바바이트. 여기 보면 성전에서 찾았던, 요거 수식하는 거죠. 요것도 보면, 자, 이런들이 님사 하바바이트, 요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 발견한 그 은이죠. 성전에서 발견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참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줬는데, 봐, 이트네후, 그걸 줬습니다. 전미어입니다. 전미어, 여러분. 그것을 주었어요. 여기 후. 그리고 알리아드 오세하 멜락, 그 다음 멜, 그 다음 메, 멜라카, 일하는, 일을 하는 손들에게 주었어요. 그 돈을. 그리고 아도나이 베이, 베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임 맡은 자, 메, 박, 김. 그래서, 그렇게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의 성전에서 얻은 은을 쏟아서 여호와의 책임 맡은 손을 주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언제,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봐, 사판이, 이제 돈 시킨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사판이 이제 하소페르가 말했어요. 뭘 말했어요? 라멜레, 왕에게 말했죠. 말하기를, 그리고, 세페르 나탄, 엘리, 네개 주었다. 책을 주었습니다. 한 책을. 그 책이 요 책이죠. 그 책이 여기,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인데, 힐기야후 하코엔이 줬어요. 어느 단어까지 연결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사장 또는 이 그냥 성직자라 합시다. 성직자 힐기야가 성직 맡은. 그리고 바이이그 레후 내가 그가 읽었습니다. 사판. 그리고 이제 사판이 읽었죠. 사판이. 사판은 이제 여기 나오다시피 여러분 소페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코헨. 여기 코헨 있죠. 그래서 코헨이 있고요. 코헨. 코헨이 성직자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소페르 계속 나오죠. 소페르. 소페르가 있고. 잘안 적힙니다. 이게 펜이 생각보다. 자, 어쨌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네 암멜레 왕 앞에서 이제 읽었어요. 이크라 에후 읽었어요. 자, 그렇게 읽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왕이 이제 바 예히 뭐뭐 할 때였다. 그죠? 키 뭐뭐 할 때, 쉐마 들을 때, 왕이 들었을 때. 그리고 에타 디브레 세페라 그 말씀들을, 그리고 하토라 율법의 말씀이죠. 여기까지 이제 해야 되죠. 세페라 하토라,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바 듣고 바이 케라 찢었다. 이거 가라는 찢었다는 거죠. 베그다이브 그의 옷을 찢었죠. 완전히 그냥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어디를 읽었을까? 토라를 갖고 있었잖아요. 오경을 그 당시에. 바로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신명기 아마 28장이나 아니면 뭐 언약의 말씀들이겠죠. 읽다 보니까 회개하게 된 거죠. 봐, 예짜 명령했다. 왕이 명령했어요. 에트 하 힐기야 코엔. 힐기야. 그 성직자 또는 제사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에트 아히캄 그 아들, 이 사판의 아들 아히캄, 동격이고요. 그리고 에트 그 다음에 아크보르, 아크보르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미카야후 아들이죠.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게 이제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이제 잘안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뭐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사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힐기야후 그죠? 힐기야하고 그 다음에 아이캄하고 그 다음에 아크보르하고 그죠? 그리고 또한 누구한테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에트 샤판에게 말했어요. 샤판은 하소페르죠. 서기관. 그리고 에트 아시야, 아사야,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도 에베드 한멜렉, 왕의 어떤 에베드 신하. 에베드는 이제 종이란 말도 있고요. 사실 신하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신하. 신하, 동격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뭘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색깔 아닌 거요. 자, 그 다음에, 레후, 가서, 가서, 레후, 디레슈, 구하라. 에터 여호와를. 아, 이게 이제,
완전 왕이 이제 듣고 충격받아서 가서 빨리 기도해라 이 말이죠. 누구로 바아디, 아드는 뭐 바아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바아드 무범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우 바아드 콜 예후다 유다를 위하여. 그래서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 그래서 백성들과 유다를 위해서 이제 진짜 기도해야 될 때다. 알 디브레 하세페르 그 모든 말씀, 그리고 하 님스 하세 내가 찾았던 이 찾아진 이 말씀. 자, 이거 말씀의 이거 그냥 어웨크닝, 다시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키 가돌 게돌라 하마트 아도나 여호와의 진노. 하마는 이제 진노죠. 큰 진노가 있다, 그죠? 아무 동사가 없으면 있다는 것이다. 데트야 아쉐르히 그것은 니츠타는 이제 야차트가 이제 불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야차트는 이제 야차트 이게 불붙이다 힌들. 그러니까 붙여진 그것은 어디에서 붙여졌어요? 여기 보면 바하는 우리에게 붙어진 알 뭐뭐를 인해서 아쉐르 로 샤무우 여기 듣지 않았죠. 그죠? 그들은 누굽니까? 누가 붙었으니까 우리죠. 아보테너는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들 조상들이 샤머 로 샤머우 듣지 않았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 뭐를 불순종했어요? 알 디브레 하세페르 하세 이 말씀이 바로 적혀진 디브레 하세페르 이 책의 말씀대로 바로 토라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라소트. 이때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대충 뭐 아시겠지만 그 율법책이 발견됐을 때 아닙니까? 주전 600한뭐 21년 정도 대충 600 예. 이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때죠. 라스트 토라를 발견했을 때 케콜 카투 하 알레누 우리에게 적혀진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핵심은 바로 율법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것도 사실 그 요거는 제가 이제 멘트 좀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영어로 제가 막 설교를 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그뭐 해야 되느냐?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법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선거법을 어기면 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 또 법대로 안 하면은 법대로 처벌을 받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법이에요. 토라 여기 나오잖아요. 세페르 하토라 예, 토라예요. 토라는 법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인스트럭션 가르침도 있지만 여기 하세페르 디브레 하세페르 이거는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우리의 잣대고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했던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 법을 안 믿으면 그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성경이 법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토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법 조항을 모르고 법을 갖다가 그냥 다 그냥 끝난 것이다. 그리스도 은혜로만 이야기하는데 법대로 이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이거는 뭐 영어로 설교를 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제일 등한시하는 것이 이 법이다. 법을 모르면은 법대로 우리가 소송당하고 판단받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성경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잣대로. 그렇지 않으면 사실 뭐 교회 다니고 어떤 형식적인 삶은 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다 또뭐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살아가더라도 법대로 안 살아가면 법의 처분을 받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속도 위반 뭐 그다음에 빨간불 지나갔을 때 트래픽 위반 하는 모든 것도 벌금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심판이라고 그것이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
그래, 시편 1편에도 나오고, 그래,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의 요약은 뭐, 마태복음에 나오고,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또 뭐, 출애굽기 10장 10계명 10가지, 그 안에서 요약이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조항조항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법대로 안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다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의 시대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시대 같이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참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요시아처럼 그 법을 발견했을 때 회개하고, 정말 기도하고, 옷을 찢고 하는 이런 자세가 진정한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좋은 또한 주간 이런 말씀을, 세페르 하토라, 율법책을, 하나의 말씀을 토라, 율법으로, 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잣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이런 됐으면 좋겠습니다.